안녕하세요. 금전수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늘도 조금 약간 흐릿하고 좀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있으면 비가 올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식물은 이제 홍콩 야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홍콩 야자 분갈이를 하고 지금 애들이 이제 자리를 잘 잡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홍콩 야자를 좀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홍콩 야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실내 공기 정화 식물 순위 23위이고요. 또 잎이 이렇게 많아 수분 배출량이나 뭐 이렇게 가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담배 냄새나 암모니아, 뭐 벽지와 뭐 장판, 아무래도 새집 증후군이 걱정되시는 집은 이제 이런 홍콩 야자를 키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이 햇볕인데요. 홍콩 야자는 반양지나 이제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이제 실내에서 키우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참고로 너무 강한 햇볕을 받으면 이제 잎이 이제 타거나 아니면 이제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햇볕을 잘못 받으면 이제 화상 입기가 쉽기 때문에 여름철 관리는 이제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너무 그늘에서 이제 키우실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너무 그늘지거나 아니면 통풍이 안 되는 곳, 또 이제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이제 잎이 색깔이 이렇게 지금은 녹색빛을 띠는데 이제 희미하게 변할 수가 있고요. 또 잎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반듯하게 자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햇볕을 잘못 받고 이제 통풍도 잘안 되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응애나 이제 깍지벌레 같은 이제 병충해가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햇볕과 통풍이 꼭 필요한 식물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부분이 이제 바로 물주기인데요. 이제 홍콩 야자는 이제 건조에는 강하고 가습에는 좀 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주는 시기는 화분의 크기나 이제 통풍, 배수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화분의 겉흙이 지금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화분의 겉흙이 이제 완전히 말랐을 때 이제 아래까지 흠뻑 이제 내려올 수 있도록 간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통풍이 좀잘안 되는 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겉흙이 말랐다고 해도 이제 안에는 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더 두었다가 이제 물주기를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 주는 시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겉흙이 말라서 주라고 했지만 사실 얼만큼 말랐을 때 주라는 건지 또잘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넣어보시면 대충 이제 딸려오는 흙으로 이제 습기 정도를 알아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이 나무젓가락이거든요. 이제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꼽아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두었다가 이렇게 뽑아보시면 이제 묻는 이제 흙으로 약간 이제 습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습기가 이제 많은지 적은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물이 많이 묻어나오지가 않죠. 이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집이 너무 건조할 경우나 이제 뭐 잎에 뭐 이렇게 약간 이물질 등이 이렇게 묻었을 때에는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제 좀 자주 해주시고요. 이제 스프레이를 하시고 이제 부드러운 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잎을 닦아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집이 좀 통풍이 너무 안 되는 집은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스프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볼 부분이 바로 이제 분갈이인데요. 이제 홍콩 야자는 이제 제가 이제 분갈이한 지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일주일 조금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좀 넘었는데도 굉장히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 야자의 경우는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채소,
짧게는 뭐 1년에서 아니면 좀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갈이 시기는 이제 성장기인 봄이나 아니면 가을에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분갈이 이제 할 시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식물에 비해서 화분 크기가 너무 작게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뿌리가 이 밑에 요 이 구멍 밑으로 막 내려왔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분갈이 할 시점이 된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홍콩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습에 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이제 물 빠짐이 좋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엉킨 뿌리는 잘 풀어주시고요. 이제 한 사이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통 분들이 잘 모르시고 화분 크기를 굉장히 큰 데다가 분갈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화분분이 이제 식물에 비해서 이제 클 경우에 아무래도 수분 증발도 더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분은 이제 식물보다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한 요 정도 되는 이제 사이즈에다가 심어 주시는 게 좀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비율은 뭐 다 키우시는 분마다 저 다 다르지만 일단은 이제 배수성이 좋고 이제 통기성이 잘 되게 뭐 마사토나 뭐 아니면 바크나 아니면 펄라이트나 뭐 하여튼 집에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상토에다가 좀 배합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훨씬 물 빠짐이 더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부분이 이제 홍콩 야자는 이제 적당한 생육 온도가 20도씨에서 25도씨라고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키우셔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최소 7도씨 이상은 되어야 이제 월동을 이제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적당한 햇볕을 받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동해를 입거나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건조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물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이렇게 물을 주면 이제 애들이 이제 뿌리에도 이제 동해도 있기 쉽고 또 춥기 때문에 그건 별로 안 좋고요. 이제 하루쯤 받아놓은 미지근한 물을 이제 받아놓고 이제 좀 물이 미지근해지고 또 염소도 이렇게 날아가면 그 물로 이제 주시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홍콩 야자 이제 키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